오늘 또 사건을 가장 먼저 밖으로 알리시고 또 노력하셨던 분께서 증언했다는 건 뭔가 추가적으로 뭘 안 하면은 뭐 불법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의 재심 사유는 확정이 됐습니다. 재심이라는 게 형사소송법에 총 7가지 사유가 있습니다. 그런데 7가지 중에서 5호로 확정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5호 사유가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는 게 5호 사유인데요. 다른 사유로 확정이 됐다면 재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만 5호 사유로 확정이 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걸 갖다가 꼭 뭐지 뭔가를 더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.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당시에 무혐의했다는 것과 지금의 상황이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뭔가